아나운서가 소개하고 아 제가 분석하는 아이템. 와, 안녕하세요. 네, 대표님 지난주에 우리 네. IT 산업의 ETF 삼성전자 네. 갈아먹기를 했는데 네. 아, 우리 구독자님들은 어쨌든 이 반도체에 굉장히 관심이 많으세요. 맞습니다. 또 이쪽에 그래서 앞으로 깊이 있게 알아보다가 또 요즘은 중국이 또 움직임이 네. 심상치가 않아요. 맞아요. 중국 네. 반도체가 움직임이 심상치가 않고 또 우리나라가 중국에 이제 수출하는 기업들이 또 좋은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어서 네네. 이 중국 반도체 그리고 네. 중국향 우리나라 기업들에 대해서 네.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아니 일단은 중국은 세계 공장이다라고 하는데 사실 이 원유보다 많이 수입한다는 게 반도체라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중국 입장에서는 사실 이 반도체를 자체 생산하는 게 너무 중요한 포인트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첨단 제조 2025 네, 그렇죠. 이런 생긴 이유기도 하고 그래서 이 과정에서 미국은 이제 중국을 때립니다. 중국을 맞습니다. 제재를 하기 시작해서 반도체 패권 전쟁이 시작이 됐거든요. 네. 아 근데 잠깐만요. 저 혼자 너무 아니, 말이 길어진 것 같은데 괜찮아요? 네. 혼자 너무 주저리 얘기하는 것 같아서. 그래서 이 패권 전쟁의 중심에 네. 사실 미국이 EUV 노광 장비 네. 이거 못 들어오게 한다. 네. 이게 네. 사실 중심에 있잖아요. 네. 그런데 또 10나노 이하에 맞춰져 있던 게 제재를 네. 확대한다라는 이야기가 나와서 네. 어떻게 되고 있는 상황이 좀 궁금하거든요. 네. 네, 정말 아이템 1년 진행하셨죠. 정말 놀랐습니다. 정말 처음에 반린이었잖아요. 그죠? 반도체 그쵸, 아무것도 그쵸. 모르고. 네, 제로베이스에서 시작했죠. 네, 이제 질문 수준이 전문가 씹어먹을 정도인데. 서단계 3년입니다. 네, 네 열심히 공부하면 이렇게 됩니다. 네, 여러분. 네, 네 굉장히 그렇습니다. 질문도 날카롭고요. 네, 예리한데. 어쨌든 이제 지금 첨단 제조 2025를 이제 지금 규제하기 위해서, 제재하기 위해서 미국이 초점을 맞춘 게 결국 네. 그 ASML, 네덜란드의 그렇죠. ASML이 독점하고 있는 노광 장비죠. 노광 장비. 네, 그게 이제 10나노 이하를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EUV, 극자외선 노광 장비인데요. 이제 거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습니다. 네. 이제 EUV 장비는 단 한 대도 중국 땅을 밟지 못했어요. 오. 그래서 이제 중국이 10나노 이하를 전혀 못하게 된 네. 거죠. 그런데 최근에 이제 분위기는 뭐냐면 이제는 10나노에서 16나노까지 제재를 하려는 움직임이 있어요. 최근에 이제 미국 의회를 중심으로 네. 예, 이제는 DUV, EUV가 아니라 DUV까지 규제하자, 제재하자. 그래서 이제 최근에 칩포 동맹이라고 해서 이제 우리나라도 거기 들어갔잖아요. 네. 이제 그래서 칩포 동맹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 그래서 지금 규제가 좀 더 확장되는 흐름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나라는 또 왜 때아닌 중국향 반도체 특수가 일어나고 있는 상황인 건지. 네. 굉장히 좀 실적들도 괜찮고 흐름이 괜찮다고 하더라고요. 네. 이 배경이 뭔가요?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그 소부장이라 그러죠. 네. 소재 부품 장비라 그러는데 반도체 소재 부품 장비 이 산업에서 좀 빼놓을 수 없는 사건이 우리 아베 소부장. 그죠? 아베 소부장. 그렇죠. 그때 PR이랑 PI하고 이제 그런 핵심 소재를 어떤 규제를 하기 시작하면서 네. 그때 이재용 부회장이 정말 사색이 돼서 일본 넘어가서 그죠. 그때 막 미쓰비시 은행도 만나고 뭐 스미토모도 만나고 했는데 정말 그 어떻게 보면 모욕을 당하고 돌아왔죠. 그죠? 돌아와서 어떻게 했습니까? 열심히 했죠. 네. 열심히 했죠. 정말 이제 일을 갈았죠. 이제 반드시 갚아준다. 일을 갈았어. 어떻게 그 물건을 파는 놈들이 우리 고객한테 이렇게 할 수 있냐라고 해서 할 수가 있어. 그렇죠. 그 전까지만 해도 사실 국산화라는 게 많은 국산화인데 실제로 이제 반도체 엔지니어들 잘 안 써줬죠. 그런데 그때 이후로 이제 오너들이 의지를 가지고 이재용 부회장이나 이제 SK의 최태원 회장 같은 분들이 정말 이제 의지를 가지고 국산화를 시작했고 그 사이에 굉장히 많은 어떤 기술의 진보가 있었습니다. 소부장 기술 진보가 있었는데 여기에다가 또 하나 더 플러스가 된 게 네. 미국하고 중국이 이제는 반도체를 가지고 계속 기술 패권 전쟁을 벌이다 보니까 네. 중국 반도체 업체들 입장에서는 그동안 미국 장비를 썼죠. 네. 뭐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나 뭐 램 리서치나 좋은 장비들 많죠. 그동안 잘 사서 썼는데 이게 언제 또 규제가 확대돼서 장비를 수급받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걱정이 생기기 시작한 그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중국 업체 입장에서도 미국 장비는 불확실성이 크니까 대체제를 찾기 시작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일본의 소부장으로 인해서 그 기술이 굉장히 점프업한 한국산 장비가 눈에 들어오기 시작한 거죠. 그러면서 이것도 어쨌든 한미 동맹이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 한국산 장비도 언제 끊길지 모른다라는 이 걱정이 있다 보니까 네. 막 땡기는 거예요. 장비를. 그럼 막 땡기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비싸게 줘야 되죠. 땡기실 때 네. 땡기자. 그래서 중국에다가 장비를 파는 업체들의 숫자가 좋게 나오기 시작한 겁니다. 오, 이런 또 배경이 있었네요. 네네. 그러면 일단 그 중국 반도체 기업들은 어떤 회사들이 있는지 살펴봐 주시죠. 네, 뭐 우리 그동안 뭐 중국 반도체 업체들 잘 몰랐는데 네. 최근에 이제 장비 회사들 공시 보면서 네네. 되게 많이 좀 알게 되신 것 같아요. 일단은 중국의 파운드리 1위 업체 그리고 세계 탑5 파운드리 업체가 SMIC입니다. 네. SMIC라는 업체가 있고요. 최근에 이제 수주 흐름이 되게 좋습니다. 넥스틴이라는 회사가 SMIC 관련 수주가 지난 30일, 31일 이틀 연속 나왔고요. 그리고 뭐 한미 반도체 이런 데서도 수주가 네. 많이 나오고 있고 이 SMIC가 이제 중국에서는 넘버원인데 넘버투도 꽤 괜찮은 회사입니다. 어딘가요? 화홍 반도체라는 데가 있습니다. 네, 화홍 반도체라는 데가 있고 여기도 파운드리 업체입니다. 그리고 이제 낸드 플래시를 열심히 하는 회사가 YMTC, YMTC라는 업체가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D램을 열심히 하는 데가 CXMT. 네, 이런 회사들이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장비 회사들 수주 공시를 보면 이런 회사들 이름 네, 쉽게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오, 그런데 이 중에서 특히 YMTC가 네네. 이 기사가 나왔어요. 애플 아이폰 SE에 낸드 플래시를 공급한다. 네네. 오, 어떤 이야기인가요? 네. 아이폰에다 공급하다니. 그렇죠. 세상에. 사실은 이 중국 반도체 그러면 품질이 낮아서 도저히 쓸 수가 그러니까요. 없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네. 어떻게 중국산을 쓰지? 그렇죠. 이런 이게 어떻게 보면 테슬라가 LFP 배터리를 채택한 것처럼 아, LFP 배터리 네, 이게 뭐 정말 그런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사실 그런 측면이 맞아요. 이 미국하고 중국 정부는 서로 으르렁거리지만 미국 기업들, 특히나 애플이나 테슬라 같은 업체들은 중국에다 많이 팔아먹어야 되기 때문에 중국 정부하고 착을 지을 이유가 없는 그렇죠.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테슬라도 이제 중국산 뭐 CATL이 만든 LFP 배터리를 이제 확대 적용을 했고요. 이제 애플 입장에서도 이제 중국산 낸드 플래시를 채택해주면 좋아하잖아요, 공산당이. 그래서 이제 아이폰 SE라는 모델은 저가 모델입니다. 그렇죠. 네, 300달러대 이제 출시 모델이고요. 아이폰 SE를 가지고 중국하고 인도 쪽 시장을 타깃으로 하고 있는 게 지금 애플의 전략인 거고 여기에 이제 YMTC의 낸드 플래시가 적용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한편으로는 이제 낸드 플래시 산업 입장에서는 안 좋을 수도 있는데요. 그런데 이제 뭐 어쨌든 YMTC에 또 장비를 파는 국내 업체들이 많기 때문에 또 그런 부분에서는 또 반사 이익이 수익이 소외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 이 이슈에서도 우리나라 네. 중국향 반도체 네네. 수출 기업들도 수혜를 본다. 그렇죠. 라는 점 기억해야겠네요. 그리고 다행인 것은 네. 최근에 뭐 이제 키옥시아에서 계속 네. 랜드 플래시 팹 사고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공급이 굉장히 타이트한 상황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뭐 YMTC가 또 일부 물량이 들어온다고 해서 이게 뭐 랜드 플래시 가격이 떨어지거나 뭐 이런 충격은 거의 우려는 네. 할 필요 없다. 네. 그런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나라 중국향 반도체 특수 기업들 살펴보면은 대부분 장비 업체라고 네네. 볼 수가 있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면은 주로 어떤 장비 업체 기업들이 호황을 누리고 있을까요? 일단 회사가 되게 많은데요. 네. 최근에 좀 핫한 회사는 이제 주성 엔지니어링이라는 회사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주성 엔지니어링은 이제 반도체 증착 장비 업체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우리 그 후공정 어드밴스드 패키지 쪽에서 굉장히 또 잘하는 그죠 독보적인 회사가 한미 반도체, 한미 반도체라는 회사가 있고 네. 그리고 이제 스크러버라는 이제 이 반도체는 또 이 오염 물질 가스가 많이 나오죠. 이런 것들을 이제 정화할 수 있는 장비 스크러버를 하는 GST라는 회사가 있고 그리고 이제 어떤 전공정 웨이퍼 패턴 검사, 네. 회로 패턴 검사라는 넥스틴이라는 회사가 있고요. 세정 쪽 이제 반도체 웨이퍼 위에 있는 이물질 같은 거 파티클 잘 씻어내줄 수 있는 세정 장비하는 제우스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여기는 또 부품 회사인데요. 네. 프로모 카드 그리고 소켓 이런 걸 하는 TSE라는 회사도 있습니다. 네, 일단 익숙한 기업들도 있고 조금 낯선 기업들도 있거든요. 네네. 그 중에서 GST. 네. GST는 굉장히 생소해요. 네네. 어떤 기업인지 소개해 주시죠. 네, 국내 대표 어떤 스크러버 업체라 그러면요. 유니셈이라는 회사가 있고 GST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네. 유니셈은 이제 삼성 쪽에 이제 주력하는 회사고요. 그리고 이제 GST 같은 경우는 그동안 좀 이제 기술 수준이 조금 낮아서 유니셈보다 낮아서 이제 중국 쪽으로 많이 한다라는 이미지가 있었어요. 네. 그런데 중국 쪽에 워낙 또 지금 분위기도 좋고 그리고 기술 수준도 많이 올라오면서 지금은 유니셈하고 거의 대등한 비등비등한 수준까지 많이 올라왔고요. 네. 특히나 이제 중국 쪽 이제 스크러버 시장은
굉장히 많이 장악하고 있습니다. 아. 그리고 이제 스크러버하고 함께 칠러라는 걸 합니다. 칠러? 네, 칠러는 이제 반도체가 이렇게 열이 너무 많이 나면 이걸 좀 식혀주는 역할을 하는 장비고요. 뭐 최근에 뭐 쿨런트 뭐 어떤 냉각수 이슈가 있었거든요. 그런 것들이 이제 좀 자꾸 냉각수 대신에 좀 친환경 어떤 이런 공정으로 바꾸려고 하는데 칠러를 쓰면 좀 더 친환경적으로 이런 것들을 처리할 수 있게 돼서 네. 좀 주목받고 있습니다. 오, 어쨌든 이제 기술 수준이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으니까 네네. 좀 주목을 해봐야겠다라고 맞습니다. 보면 되겠네요. 네. 또 한미 반도체는 워낙 많이 또 설명을 해주시기는 했어요. 후공정 또 장비 쪽에서 워낙 잘 나가잖아요. 네네. 그러면은 지금 이 중국 관련 매출이나 수주 현황이 어떤지 좀 궁금하거든요. 네, 일단 한미 반도체 같은 경우는 OSAT 업체에다 주로 납품을 하죠. OSAT은 네. 이제 반도체 파운드리 후공정 쪽을 이제 하는 전문적으로 하는 회사들이 OSAT이라고 그러는데요. 뭐 세계 1위 업체는 대만의 ASE가 있고 2위는 미국의 암코라는 회사가 있고 3위가 이제 스필. 스필이라는 회사인데 이제 대만 회사인데 여기도 뭐 ASE랑 합병을 해서 뭐 네. 거의 같은 회사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제 4위, 세계 4위 정도 되는 업체가 네. JCET라고 해서 장천과기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오. JCET라는 회사고요. 여기가 이제 중국의 1등 OSAT 업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네. 예전에 스테츠 칩팩을 인수한 회사인데 여기가 굉장히 어드밴스드 패키지 잘합니다. 아. 그래서 애플 쪽에 많이 납품을 하고 있고요. 네. 여기 또 많이 납품합니다. 한미반도체가. 그리고 최근에는 또 이제 중국 로컬 OSAT 업체들도 굉장히 네. 한미반도체 장비를 많이 사고 있어요. 그거는 왜 그러냐면 전공정 쪽에서 아무래도 미국의 어떤 기술 제재가 심해지다 보니까 전공정 쪽으로 좀 커버가 안 되는 기술들을 좀 후공정 쪽으로 메이크업을 해서 좀 이 보완을 해서 시장에 좀 진출하겠다. 이런 생각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한미반도체는 또 2017년에 이미 네. 중국 지사를 법인을 네. 설치를 했잖아요. 네네, 맞습니다. 법인이 이미 세워졌는데 거기 좀 잘 되고 있나요? 어떤 상황인가요? 네, 굉장히 영업 잘 되고 있고요. 네. 일단은 이제 중국 쪽도 잘 되고 있고 미국 법인도 조만간 다시 셋업이 될 겁니다. 왜냐하면 미국 반도체 굴기가 되면 미국 내에서 어떤 팹이 뭐 19개에서 한 29개까지 생기거든요. 네. 단기간에. 그러면 전공정 팹에서 웨이퍼가 만들어지면 누군가 또 후공정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아마 브라질이나 멕시코 같은 이런 이제 인건비가 저렴한 데 가서 이제 후공정 라인들이 셋업이 될 텐데 거기에 또 한미 반도체 장비가 많이 들어갈 겁니다. 아, 네. 좋습니다. 다음으로 넥스틴 패턴 검사하는 기업이라고 네네. 설명을 해주셨죠. 네네. 이 넥스틴은 또 어떤 기업인가요? 네, 우리 그 반도체라는 거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미세한 회로들이 굉장히 빡빡하게 들어가 있는 네. 거잖아요. 실리콘이라는 웨이퍼 위에. 그런데 이제 그 보통의 어떤 그 회로들이 예쁘게 딱 일자로 나오면 좋은데요. 이게 현미경을 보면 약간 이렇게 구불구불하기도 하고 어떤 쪽은 넓은데 어떤 쪽은 좁기도 하고 이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이게 어떤 특정 부분까지는 괜찮은데 임계치를 넘어가면 불량이 되는 거죠. 그래서 보통 우리 반도체 수율이라고 그러잖아요. 네. 수율이라고 하는데 불량이 나오는 어떤 게 100이라 그러면 회로 패턴에서 불량이 40%가 나옵니다. 그만큼 예, 이 회로 패턴 검사가 네. 중요하고요. 그래서 이제 회로 패턴 검사를 하는 방법은 이제 보통은 비전계, 우리 굉장히 현미경처럼 굉장히 어떤 그런 확대해서 왜냐면 나노, 몇 나노밖에 안 되는 거니까 이게 네. 굉장히 확대해서 봐야 되겠죠. 네. 원래 그 넥스틴이라는 회사 이 기술이 어디서 왔냐면 위성 사진 기술에서 왔다고 합니다. 사진이요? 네. 위성 사진은 지구를 굉장히 확대해서 봐야 되잖아요. 아. 그거를 이제 반도체 웨이퍼에 확대해서 본 거고요. 넥스틴이 아직은 이제 그 글로벌 회사 KLA하고 경쟁하고 있는데 한 30나노대의 어떤 다크필드라는 영역 그 검사 쪽을 주로 하고 있고요. 부가가치가 높고 시장이 더 큰 쪽은 브라이트필드 쪽인데 그쪽은 15나노까지 검사할 수 있는 건데 아직 여기는 좀 진출을 하지 못하고 있고 그래도 뭐 다크필드 쪽에서도 아직까지 먹을 수 있는 시장이 많고 특히나 이제 중국은 뭐 30나노 이상 시장이 굉장히 크잖아요. 네. 그래서 다크필드 검사 장비를 굉장히 많이 납품하고 있습니다. 또 제우스, 이 제우스는 네. 세정 장비 네네. 업체 기업이죠. 네네. 이 제우스도 또 실적이 굉장히 좋다라고 들었거든요. 네네. 어떤 상황인가요? 최근에 이제 제우스가 SMIC 쪽에 네. 신규 수주 기대감이 굉장히 높습니다. 올해 2천억 이상 SMIC 쪽에서 수주가 나올 가능성이 높고요. 네. 그 때문에 이제 최근에 주가가 좀 많이 움직였는데 네. 이 회사는 습식 세정 장비를 습식? 네. 세정은 원래 습식 방식이 있고 건식이 있습니다. 예. 그리고 드라이 방식이 있고 그런데 이제 습식을 하는 회사인데 습식이라는 세정 방식도 한 장씩 그 세정하는 그
그러니까 웨이퍼를 한 장씩 세정하는 싱글 타입이 있고 그리고 20장, 30장씩 한꺼번에 씻어내는 배치 타입이 있습니다. 네. 그런데 싱글하고 배치가 대형되는 회사가 국내에서 유일합니다. 제우스가. 네. 그러니까 이제 반도체 회사마다 자기들이 공정 컨디션이 다 다를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어떤 회사는 한 장씩 쓸 수가 있고 어떤 데는 배치식으로 쓰는 데도 있을 텐데 이걸 다 대응이 가능한 거죠. 네. 그리고 사실 또 중국 반도체 업체들은 또 기술이 좀 수준이 낮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공정 엔지니어들의 숙련도나 이런 것들이 좀 낮기 네. 때문에 잘 가르쳐 줄 수 있는 가서 잘 가르쳐 줄 수 있는 쉽게 잘 쓸 수 있게 장비를 만드는 게 되게 중요한데 네. 사실 그게 영업이 되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우리가 최고의 기술이야. 그런데 엔지니어가 쓸 수 없는 어려운 장비면 그 의미가 없죠. 네. 그렇죠. 계속 고장내서 AS 해달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되게 잘하는 회사다. 네, 제우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한마디로 쉽게 영업을 되게 또 잘하나 네, 그렇죠. 영업도 잘하고 어떤 케이스에 대응을 잘할 수 있는 회사. 네, 그런 회사라고 보시면 네. 됩니다. 이 마지막으로 TSE. 네. TSE는 사실 장비 업체가 아니라 부품 업체잖아요. 네네. 그런데 부품 업체를 또 꼽아주신 이유가 있을까요? 일단은 최근에 YMTC가 아이폰 SE에 이제 공급하면서 네. 여기 관련된 수혜주를 찾으려는 움직임들이 좀 많아졌고요. TSE 같은 경우는 이제 소켓하고 프로브 카드를 주력으로 하는 회사인데요. 네. 프로브 카드는 대부분 낸드 플래시 쪽을 납품합니다. DRAM 쪽은 아직까지 외산을 많이 쓰는데 낸드 플래시 쪽은 프로브 카드가 국산화가 많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또 TSE가 좀 잘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YMTC에 이미 프로브 카드를 많이 납품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아이폰 SE 물량이 늘어나면 또 여기도 같이 수혜를 보게 수혜를 되는 네, 그런 그림입니다. 좋습니다. 일단 국내 중국향 반도체 수출 기업들이 호황을 맞는 것은 맞지만 사실 네네. 이게 지속 가능할까라는 네. 의문은 들기는 네. 해요. 그렇게 되면 네. 또 뭐 규제도 강화되고 이렇게 되면 피크아웃이 네. 되지 않을까. 네. 좀 오래 지속해서 보기는 힘들지 네. 않을까라는 생각이 네. 들거든요. 어떻게 우린 대응해야 될까요? 질문이 갈수록 너무 예리해가지고. 사실 네.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본인이 투자를 하니까 이렇게. 투자자 입장에서 멀리 갈까, 네. 짧게 볼까, 맞아요. 이 상황. 네. 아니, 사실은 뭐 그렇죠. 사실 저도 이제 중국 반도체 특수가 영원합니다. 올라타세요. 이러면 이제 뭐 좋겠지만 네. 아시겠지만 어쨌든 중국 입장에서는 언제 이게 장비 수급이 끊길 수 있다라는 걱정 때문에 중국 정부나 지방 정부가 막 자기 자국 기업들한테 자금을 태워줘서 빨리 장비 땡겨놔라 이거잖아요. 네. 그러면 이게 재고가 과하게 좀 쌓여있으면 언젠가 픽아웃을 할 거 아니에요. 그죠? 네. 이게 계속 뭐 이게 상시적인 지속 가능한 그 비즈니스는 아니라는 거죠. 어쨌든 픽아웃을 할 수 있어요. 언제든. 그렇기 때문에 네. 이제 당장 숫자가 너무 잘 나온다고 해서 이게 와, 매 분기마다 뭐 이렇게 나올 거다. 예를 들면 주성 엔지니어링이 작년 4Q에 500억 나왔거든요. 영업이익이. 근데 계속 매 분기마다 500억씩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안 되는 거고요. 네. 이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 일시적일 수도 있고 뭐 그 어떤 대기 가수요가 촉발된 측면이 네. 있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은 가격을 거의 생각하지 않고 땡겨놓는 그런 기 때문에 가격을 잘 쳐주는 것도 있다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그래서 너무 여기에 또 이제 이거를 과하게 또 밸류를 주시는 것도 좀 위험하고요. 네. 피크아웃은 할 수 있지만 언제 할지도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죠? 그렇죠. 그러면 투자자는 사실은 지금 상황을 즐기면서 대응을 해야 되는데 어쨌든 미국의 어떤 규제가 전공정 쪽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네. 전공정 그렇죠? 아. 그러면 이제 뭐 기존에 10나노 이하까지 가다가 이제는 16나노까지 가면 어쨌든 전공정 관련해서는 좀 이제 리스키할 수 있지만 당장은 후공정 쪽에 규제를 하는 움직임은 거의 없습니다. 아직은.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후공정 쪽 그리고 이제 검사 장비 이런 쪽은 오히려 좀 편할 수가 있고요. 오히려 전공정 쪽의 핵심 장비 같은 경우는 이게 또 기술 이슈가 있을 수도 있다. 미국이 갑자기 또 팔지 마 이렇게 이야기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네. 그런 리스크는 좀 감안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는 뭐 한미 반도체는 이오 테크닉스나 뭐 이런 뭐 검사 장비 업체들은 네, 충분히 뭐 괜찮을 수도 있다 이렇게 이제 추정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사실 이 마지막 부분이 투자자분들이 가장 우려하고 계시는 부분이 네네.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었고 너무 길지 않은 호흡으로 바라봐야겠다. 네네. 계속해서 그런 이슈들은 체크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일단 숫자 가지고 보면 밸류에이션 부담이 별로 크지 않을 수도 있지만 최근에 굉장히 급반등한 종목들이 많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은 잘 감안해서 밸류에이션 좀 이제 그런 것들 이제
잘 보시면서 이제 투자 판단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쪽도 신중한 투자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정보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댓글 남겨주시고요. 투자에 대한 판단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기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